첫 부산에서의 식사. 장혁 선배님이 30일 연달아 갔다는 네. 엄선된 메뉴. 마흔 그릇 넘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국물만 먹어보면 이 집게 어떤 건지는 아실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국물만 먹어보면 이 집게 어떤 건지는 아실 수 있겠네요. 설마. 어? 설마. 어? 설마. 어? 설마. 어? 잠깐만. 잠깐만. 좀 달라. 어? 달라. 지금 보니까 좀 달라. 이거 어떻게 찾아? 어? 뭐야 이거. 모차진 우리 못 먹은 거야 이거. 와 진짜로? 아 갑자기 요즘 시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어? 갑자기 까인 게임으로 이거 갑자기. 정답. 해운대. 태종대. 골. 어? 시작. 서울팀과 부산팀이 앞으로 대결을, 대결을 해서 1위는 이긴 쪽만 외버? 텐데. 아니 손님 불러놓고 좀 야. 돼지국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달에 반을 먹고 저녁만 다르게 먹는 거야. 아침은 거의 안 먹고. 그 얘가 틀리게 말해야 되는데. 그럼 진짜로? 그럼 나는... 이건 100%지. 야, 우리가 좀... 먹는 거야. 이거 얘 못 맞춰, 이거. 맞지만 맞죠. 역적자는 건 나밖에 없는 것이야, 지금. 이게 45그릇을 먹어두셨으면.